조선중앙통신 기자입니다.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에 접한 철도송환의 종무원들이 격동된 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온 세상이 보란듯이 지구 관측 위성을 발사하게 된다니 정말 기쁩니다. 환해의 이날을 맞고 보니 우리나라를 전원 높은 핵 보유국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올려 세우시고 2012년을 향한 청진군을 맨 앞장에서 외쳐오신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 태양의 모습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한시와 비 군산 태양궁전으로 달려가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이 경의적인 서식을 아뢰고 싶습니다. 이것은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이 대등사입니다. 대지를 박차고 상공 높이 서사오를 강병성 삼원을 그려보는 우리들이 가슴은 크나큰 민족적 궁지에 휩싸이겠습니다. 우리 장님께서 키워주신 과학자 기술자들이 제작한 인공지구위성이 우주를 알아내는 그 시각, 세계는 다시금 성군조선의 위력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철도 일꾼들과 수송전사들은 나라의 동맥을 지켜선 책임감을 간직하고 충성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사월의 대축전장에 뜻뜻이 들어서겠습니다.